플레이트 치겠습니다. 네. 시작을 해볼까요? 어떻게 제가 마음의 준비가 됐나요? 아직 안 됐어요. 아, 급 긴장이 왔어요. 네, 그럼 시작하겠습니다. 네. 이름 먼저 얘기해주세요. 김민준입니다. 가을 하늘 민자고 중걸준자예요. 저요 어렸을 때는 원숭이였고 조금 커서는 개. 왜 개예요? 이게 저 대학교 1학년 때 별명인데 동아리 들어오는데 동아리 선배들 하도 술 먹이고 막 그래서 그렇죠. 이렇게 개처럼 이렇게 다닌다 그래서 1학년 때 개라고 불렀고 그냥 뭐 이제 개처럼 뭐 이렇게 행실이 괄괄하다. 그때 그 술버릇. 와, 전 술버릇이 많지는 않은데 말 좀 많아지는 것 같고요. 술을 많이 먹습니다. 형하고 소주 한 짝 둘이 먹은 적 있어요. 한 짝이요? 네, 30병. 네, 네. 멀쩡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. 1월 27일이요. 오영입니다. ISFP. ISFP요? 맞아요. TP예요? 듣기로는 선생님 ISTP라고 들었는데. ISTP인가 봐요. 아, 이게 제가 헷갈리는 게 할 때마다 달라요. 할 때마다 나오는 거 이렇게 설명 있잖아요. 읽어보면 다 저 같아요. I 성향이 더 가까운 것 같아서 이상해요. 저요? 다른 사람들은 E라고 많이 얘기하고요. 근데 저는 해보면 항상 I가 나오더라고요. 네. 그럼 약간 성폭적이거든요. 그렇죠. 개가나가 들된 거죠. 저를 잘 모르는 거죠. 운동 좋아합니다. 네. 탁구, 배드민턴, 테니스, 라켓으로 하는 거 좋아합니다. 축구도 좋아합니다. 오, 제일 잘하는? 테니스인 것 같아요. 꽤 오래 쳤어요. 한 4, 5년 동안은 네, 멈추지 않고 쳤던 것 같아요. 자라는 말버릇이 있어요, 수업할 때. 자를 빼놓고는 말을 시작을 못해요, 수업할 때. 저희 문법 할 때 품사 중에 감탄사가 있거든요. 네. 감탄사 중에 그 발어사로 자, 뭐 엠, 뭐 이런 거 있거든요. 네네. 근데 제가 그때 항상 자를 얘기하는데 이거 얘기하면 그때부터 수업이 안 돼요. 애들이 자를 세고 있어요. 자, 여기 봐. 자, 여기 봐. 자, 자. 무조건 자를 붙여요. 3시간 수업할 때 이거 센 친구가 있었어요. 3,000번 넘었어요.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두 개예요. 하나는 떡볶이고 하나는 회입니다. 떡볶이는 만나분식이라고 음마 아파트 그 상가가 있는데 지하에 거기가 되게 맛있어요. 예전에 TV에도 몇 번 막 나오고 되게 옛날 떡볶이 맛이에요. 그래서 되게 맛있고 또 하나는 화원이라고 상호 얘기해도 되나요? 네. 화원이라고 네, 횟집입니다. 네네 식당. 거기 되게 맛있어요. 생각해보면 아침형 인간 맞는 것 같아요. 보통 강의 있는 날 주말에 뭐 좀 준비를 해야 되면 한 3시쯤은 일어나는 것 같아요. 3시쯤 일어나서 4시쯤에 연구실 도착하고 그때부터 준비해서 10시부터 이제 수업 시작해서 12시간 딱. 그럼 잠을 거의 못 주무시는 거 아니에요? 주말엔 좀 적게 자죠. 3개에서 한 5개 정도 되는 거 같아요. 근데 아침형 인간 치고는 개수를 좀 많이 맞추는 거 같아요. 그렇죠. 이게 아침형이긴 한데 게으른 아침형이에요. 기억에 남는 거. 저 남고에 있을 때 꼴통이 하나 있었어요. 아, 막 싸움질 엄청 하고 그랬던 녀석이 있었는데 그 녀석하고 제가 한 달 정도 같이 산 적이 있어요. 저희 집 데려와서 애도 일탈 상황이 그게 그냥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. 목욕탕도 같이 가고 했는데 언제 대화가 슬슬 나오는데 안 되겠다, 이건 데리고 와야 되겠다 해서 어머니한테 말씀드리고 이렇게 데리고 와서 같이 좀 있었던 기억이 있어요. 그때 이후로 사고 안 쳤어요. 근데 되게 바르게 잘 됐고요. 지금 결혼도 했어요. 이름 얘기하면 좀 그렇죠. 되게 잘생겼어요 또. 그리고 싸움도 잘하고. 그 친구한테 영상편지 한번. 영상편지까지요? AS야 잘 이렇게 쌤 따라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지금처럼 뭐 친구처럼 형처럼 또 삼촌처럼 잘 지내보자. 고맙다. 요즘 저 여행 관심 있고요. 그 다음에 뭐 유튜브 채널 얘기해도 되나요? 네. 매불쇼라고 그 채널 빠뜨리지 않고 요즘 보고 있습니다. 별로 없어요. 별로 진짜로 별로 없어서 요즘 약간 운동 중에 골프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고 있어요. 네. 여행을 가게 된다면 가고 싶은데요? 저요? 저 예전에 보홀섬이라고 필리핀의 보홀섬을 갔던 기억이 너무 강렬해요. 그래서 거기 다시 가고 싶어요. 가서 다이빙하고 싶어요. 저 청진기 잡았습니다. 고등학교 때까지는 제 의사가 꿈이었어요. 네네. 이과였다가 3학년 때 문과로 옮겼거든요. 그러면 혹시 2학년 때 돌잡이 막 하고 기억 안 나시겠지만 아주 영유아기 때 생각나는 에피소드 같은 거 있어요?
영유아 때는 없고요.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 저는 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거든요. 그래서 아버지 생각이 이따금씩 종종 나는데 어렸을 때 이거 뭐 별로 유쾌한 건 아닌데 목욕탕에 갔다가 아버지랑 제가 비누를 밟고 넘어졌어요. 되게 어릴 때. 그래서 뒤로 꽉 넘어져서 지금도 머리에 흉터가 있는데 아버지가 저를 업고 막 병원을 뛰어가던 게 지금도 근데 기억이 나요. 되게 신기하게 그 아버지의 그 등이 좀 아직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. 네네. 크게 기억나는 건 맥주바에서 일한 거랑 공장 가서 일한 거. 이렇게 병맥주 빼먹는. 네. 이렇게 해서 바처럼 되어 있는. 근데 제가 그때 그 세계 맥주집이 맥주 종류가 100종류 정도가 있었어요. 근데 제가 거기에 있는 걸 다 먹어보는 게 그때 제 목표였거든요. 그럼 양껏 먹어도 돼요?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가서 양껏 먹었던. 혹시 얼마나 드셨는지? 저 그때 한 20병 정도 먹은 것 같아요. 일단 5분의 1을 끝냈네. 그쵸. 비싼 맥주는 막 2만원, 3만원 막 이랬는데 그때 제가 알바비가 시간당 2,500원 막 이럴 때였거든요. 그러니까 많이 먹었습니다. 와, 저는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근데 그래도 굳이 고르면 예력 낮은 학생 10명이요. 이게 더 낫다. 네, 잘 설명할 수 있어요. 사실 가진 것보다 설명을 훨씬 더 잘해요. 이해를 잘 시킵니다. 왜요? 라는 질문을 두 번, 세 번 이상 받아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어떤 식으로 이해시키세요? 아, 그 부분 이제 어떤 내용에 따라 다르잖아요. 근데요, 비유를 되게 잘 드는 것 같아요. 순간적으로 그런 순발력이 좀 좋습니다. 어떤 네. 식으로 순발력 쓰고 싶어요?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학생. 어우, 짜증나. 확 나는 거 바꿀까요? 벌써 웃으시는데 일단 샤워 다음 맥주. 샤워 다음 맥주. 아, 맥주를 먼저 할 때도 있는데 네, 샤워 다음 개운하게 딱 씻고 맥주 한 잔 먹는 거 좋아. 남궁원 선생님이요. 아는 학교인가요? 아는 형님? 컨셉에 공부 잘하는 형님? 그거 촬영하는 날 제가 먼저 깜짝 놀란 건 목소리였어요. 일단 목소리 통에 완전 반했어요. 되게 마르셨는데 목소리 통이 우오 막 이러시더라고요. 근데 그날 너무 또 유쾌하게 재밌게 하시더라고요. 되게 친해지고 싶어요. 그래서 그 다음번에 술도 한번 먹었습니다. 그러면 영상 편지 무슨 영상 편지를 자꾸 우리 남자끼리 남궁원 쌤. 아 쌤 근데 너무 편안하고 좋으셔서 네 우리 종종 만나서 좋은 이야기도 하고 네 소주도 한 잔씩 하고 그렇게 잘 지내보시죠. 네. 아무튼 쌤 너무 막 이렇게 재밌으셔서 그리고 열정이 있으셔서 제가 많이 닮고 싶어요. 네, 자주 뵙죠. 알겠습니다. 네. 민망합니다. 이건 안 될 것 같아요. 아닌데요. 아니, 떠오르는 게 딱 한 장면이 있습니다. 네. 이 정도? 그림 네네. 설명 한 번만 해주세요. 전혀 그냥 다리 건너는 즐거운 사람. 맞아요. 맞는데 제가 그 요즘 여행 가고 싶다 그랬잖아요. 그래서 그 여행을 다니는 채널들을 좀 보는데 거기에서 인상적인 장면 하나 남은 게 뭐였냐면 이렇게 산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바다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제가 이제 외국 가기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데크로 해서 이 길이가 거의 한 5km 정도 되는 데크가 바다 그 네, 해변 쪽으로 쫙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요곳을 꼭 가고 싶어요. 그래서 지금 여기 딱 떠올랐습니다. 제 욕망을 반영한 욕구를 반영한 장소입니다. 네네. 그리고 딱 그 채널에 맨 앞에 있는 화면 뭐라 그러죠? 네, 썸네일 화면이 딱 요거예요. 네, 요게 지금 떠올랐어요. 네, 사람은 선생님이요? 그렇죠. 그 노래는 뭘 부르고 계신 거예요? 이거 지울까요? 지금 순간 등에 땀이 딱 났어요. 승모까지 그죠? 연습? 아, 쉽지 않은데요? 너무 악독한 거 아닙니까? 저희는 좋아요. 가죠.